오늘부터 9회죠. 자, 이 객관식 문제풀인데, 자, 이거는 제가 그 진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그 헌법재판소부터 먼저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내용은 좀뭐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좀 이렇게 진도를 좀 빨리 나갈 겁니다. 그 제가 진도 나가기 전에 좀 말씀드리면, 요 통치 구조론부터 이렇게 푸시게 되면은 좀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순서대로 풀었을 때는 뭐 막판에 좀 남은 거좀 빨리 본다 해가지고 후딱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부터 시작하면 좀뭐아 이거 예전에는 통치구조론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했는데 막상 풀다 보면 아 이거 많이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근데 좀 가려서 보셔야 돼요. 가려서.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헌법 할 때는요, 제1순위가 조문입니다. 조문.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그 적어도 이제 헌법 강의 있는 날은 조문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조문이에요. 조문 안 읽고 그냥 뭐 문제집 한권 보고 시험장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조문이 일단 최우선이고, 그래서 그 헌법 조문은 매일 이렇게 좀 반복해서 보셔가지고요. 이거 뭐두 문자 딸 수도 없고 자기가 반복해서 보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도 조문, 둘째도 조문, 그래서 조문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조문을 일단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반복해서 출제되는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출제되는 쉬운 문제. 그런 것들은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딱 그냥 단어 하나 딱 보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딱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집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 문제집 보시다 보면은 아, 느낄 거예요. 아, 이거 나왔던 거또 나오는구나. 이렇게요. 자기가 이거 모르고 있으면 나올 때마다 계속 틀리는구나. 이런 느낌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 그, 틀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 행시 문제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법원 행시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뭐 시간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괜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오히려 전체 공부에 좀 지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한번 볼때 집중해서 보시고요. 집중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기억 안 나면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엽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하는 거는, 가볍게 넘어가셔야 되지. 그거, 이거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 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 눈에 띄면은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뭐, 적절하게 좀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도 확실히 보시고, 조문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중에 반복되어 있는 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안 틀리게끔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가 있어요. 그 최신 판례가, 2015년 12월 달에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풀이 하면서 그 숙지를 하시면은 그것만 하셔도요. 그러니까 조문하고 기출 문제 중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이것만 하셔도 한 12개 정도까지는 나오거든요. 20문제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해가지고 한 15개 정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법원 행시 중에 좀 난이도 있는 것들은 조금 뭐 간략하게 줄이셔도 상관은 없다. 특히 통치구조론 파트에 더 많습니다. 통치구조론을 보면은 이 부속법령이 국회법이라든지 정부조직법 이 파트에 그 법원 행시에 좀 깊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뭐, 어렵다 싶으면 그냥 건너뛰어도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 문제집 자체가 지금 법원 그 국어 문제하고 법무사 문제는 거의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수준에 맞거든요. 그 말고는 다른 어떤 국가고시 시험에서 법무사 시험하고 난이도가 비슷한 시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라고 풀수 있는 거, 우리 시험에 좀 도움이 되는 거는 법무사 기출 문제하고 법원 국어 정도가 좀 쉽고요. 법원 행시 문제는 갑자기 난이도 확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적절하게 내가 볼때 집중해서 보고, 볼 때도 집중 안 하면 안 됩니다. 볼 때는 집중해서 보시고요. 기억 안 나면 알수 없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는요, 절대 그 외워야 될걸 뒤로 미루지 마세요. 숫자 외워야 된다든지 뭐 정족수 이런 게다 자잘한 거 외울 게 많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 수첩에 적어놓고 뭐 시험 치기 전날 보겠다, 아니면 뭐 당일날 보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 그못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아예 그 쪽지 같은 데다가 적어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그래서 잘 한번 봐가지고 잘안 외워지는 거는 그뭐그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고 본다든지 화장실 가서 뭐 본다든지 해가지고 평소 실력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평소 실력을. 그러니까 단순 암기 사항을 갖다가 뒤로 미루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그
뭐 시간도 촉박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시험 치고 딱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평소 실력대로 봤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평소에 틀리던 거는 시험장에 가서 틀려요. 평소에 쉽게 푸는 것들은 시험장에 가면 바로 답이 보입니다. 문제 읽으면은 아 이거 평소에 늘 보던 것들 이런 거 쉽게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실력으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암기사항들, 자잘한 암기사항들 같은 거는 종이에다 적어놓고요. 평소 계속 반복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절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하루에 한 과목씩 예? 확, 그 일주일 전에 확 조질 때 그때 내가 확 외우겠다. 그 미뤄놨다가는 그때 되면은 그것도 잘안 됩니다. 안 되고 그때 되면은 내일 아침에 시험 치기 당일날 봐야지. 당일날 되면은요 피곤해가지고 막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니까 막 그냥 허둥지둥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막상 시험 칠때 보면은 그 숙지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은 시험장에서 그렇게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그럼 내일부터 8시 40분부터 20분간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제가 요 문제집 위주로 해가지고 그 실전 형태로 그낼 겁니다. 그래서 20분을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풀어보세요. 그리고 점수는 지금 제가 그렇게 어렵게 안 냅니다. 그래서 막판에 뭐 괜히 뭐 기죽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로 제가 문제를 낼 텐데 뭐그 어느 정도 좀 점수 나오게끔 제가 그렇게 낼 겁니다. 근데 그 시간 안배 유념하시라는 겁니다. 시간 안배. 우리 종합모의고사 보시죠. 종합모의고사 보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몇회안 남았을 것 같은데 종합모의고사도 내 점수가 몇점 나왔냐 이걸 따지지 마시고요. 시간 안배를 철저하게 했느냐 이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내가 20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킹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한 20문제 같으면 한 그게 한 19분, 한 18분 정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 체킹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푸실 때 적어도 한 50초 정도 안에 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시간적인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푸는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이 감이 와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뭐 빨리 푼다고 푸는데 나 알고 봤더니 뭐 지금 세 문제 푸는데 5분 지났다. 그러면 이제 시험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지금 푸는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감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되어 출제되는 쉬운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키워드 딱 보는 순간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나머지 지문들은 좀 빠른 속도로 그냥 쭉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 출제 지문 보면은 우리 그 기출 문제 중에서 한 페이지 꽉 차는 문제들도 있어요. 한 페이지 여기 지금 그 교재에 한 페이지 꽉 차. 그만큼 긴 지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걸 뭐 세월아 네월아 하고 읽고 있으면은 그 시간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럴 때 키워드 딱 보고 아 이거 머무는 문제다. 해서 빨리빨리 풀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시간을 줄여야 되고 나머지 이제 시간 남는 시간에 좀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 있는 것들 좀 푸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안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문제 안 읽고 그냥 한 다섯 문제 못 풀어가지고, 예? 뭐 1, 2, 3, 4, 5 그냥 마킹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찍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문제 포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찍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찍는 방법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이거 2번인지 3번인지 헷갈린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걸 찍어야 될 거냐. 그것도 제가 뭐 연습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덮어놓고 뭐 문제 읽지도 않고 전부 오 찍는다. 그건 다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안 읽고 그냥 찍으면 그거는 찍는 게 아니라 그건 다 포기하는 거고요. 전부 다 틀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한 문제라도 맞으면 진짜 신한테 감사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문제 안 읽고 찍는 일이 없도록 시간 안배 철저해야 됩니다. 그 실제 이제 종합모의고사 볼 때는요. 한달 정도 내가 모의고사 안 풀다가 바로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미친 듯이 풀어야 돼요. 미친 듯이 풀어야 겨우 한 1분에 한 문제 정도 풀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연습이 좀 돼야 돼요. 안 그렇고, 뭐 편안하게, 뭐, 독서실에서 문제집 풀듯이 그렇게 모의고사 풀어가지고는 절대 시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답 보는 순간, 문제 딱 보는 순간, 바로 키워드 딱 보는 순간, 바로 답, 예? 위원이다, 합분이다, 바로 나와야 되고요. 좀 난이도 있는 뭐 생소한 문제 나왔을 때는 그때는 조금 궁리해가지고 뭐요그답 고르는 연습 그잘 찍어야 찍는 것도 중요합니다. 헌법에서는 그러니까 요 찍는 연습도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에 쫓기면 뭐 찍고 자시고 그것도 없죠. 예? 문제 다 읽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시간 안배도 그만큼 제가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 예? 조문. 제가 이제 정리하면 조문을 일단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된다. 민법도 마찬가지, 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조문 제껴놓고, 막 이게 요약집 보시는 분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법 과목 있잖아요. 자, 실제 법 과목. 그래서 민법, 상법, 요 헌법, 이런 과목은 조문 떠나서는 절대 시험 준비가 안 된다는 거. 제가 그 말씀드리고요. 근데 기출 문제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특히 이제, 요, 그, 진도 나가면서 법원 행시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도는 헌법재판소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606페이지죠. 606페이지부터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상 다음 주에 한 4회 정도는 그 오후에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 계획표 해놨는데 그때는 뭐 2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20분간 시험 보고 그러니까 시험 본 거는 제가 뭐 1순환, 2순환 같은 경우는 다 해설을 해드립니다만 지금은 제가 그 시험 친대 대해서는 해설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답만 바로 체크하는 식으로 같이 채점하는 식으로 그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교재 들어가겠습니다. 그 606페이지입니다. 제가 그 객관식 강의는 항상 이 시간에 촉박해요. 그래서 보강 안한 애가 없어요. 그 매년 보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보강 안 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파트가 자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요. 자 통치 구조로는 일단 그 총론 부분이 있고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이렇게 돼 있죠.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근데 그중에 헌법재판소 파트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헌법재판소 두 문제. 그리고 법원에서도 한 한두 문제는 꼭 나옵니다. 한두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정부의 한 문제, 그 다음에 국회 한 문제. 근데 정부 중에서 이제 대통령을 따로 떼가지고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전체 통치 구조론에서 한 일곱 문제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런 식으로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나오는데 헌법재판소 파트는 한두 문제 정도 예상하시고요. 요 부분에 자, 법원 행시에 출제됐던 게좀 많이 있는데요. 자, 법무사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법원 행시에 출제됐던 것 중에 아직 출제 안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높다는 겁니다. 제가 강약 조절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하는 것들은요. 그냥 진짜 읽고 그냥 넘어가세요. 예를 들어서 1번에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그냥 읽고 넘어가야 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1공화국, 이게 헌법에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뭐 3인과 국회의원 뭐 몇인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거 5인 5인이거든요. 이게 틀렸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법무사 시험에서 모르셔도 되거든요. 이거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헌법재판제도 연역은 자, 2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교재. 자, 24페이지 보시면 밑에 표가 하나 있죠, 표가. 자, 요 표를, 자, 외우셔야 되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 중에 좀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외우냐면은, 일단 2공화국을 중심으로 보세요. 2공화국에, 지금 현행헌법에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2공화국 때 헌법재판소가 있었다. 그러니까 현행헌법하고 비스무리한 게, 자, 기관이 일단 비슷하다는 게 헌법재판소가 있는 게 2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공화국을 중심으로 보세요. 2공화국에 헌법재판소 있었다. 이걸 딱 일단 뭐못 박으시고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을 보세요. 1공화국하고 3공화국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죠? 자, 1공화국 때는 헌법위원회가 있었고 3공화국 때 특이하게 이게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담당했죠.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자, 2공화국에 헌법재판소가 있다. 그다음에 왼쪽에 자, 1공화국 때 헌법위원회가 있었고 3공화국은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담당했다. 요거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450 때는 헌법위원회인데 이거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리고 현행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쉽잖아, 그죠? 그럼 이제 기관은 그렇게 구분하시고, 자, 1공화국 때 보면은 헌법위원회 말고 또 뭐가 있냐 하면 탄핵재판소라고 해가지고요. 요게 그 지금 그450때 헌법위원회는 탄핵도 전부 헌법위원회에서 다 담당했습니다만, 10 때는 탄핵을 탄핵재판소라는 별도 기관에서 탄핵을 담당하였다는 것이 법무사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10 때 헌법위원회 말고 탄핵재판소가 별도로 있었다는 것, 이게 법무사 기출문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30 때는 특이하게 자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담당했고, 그다음에 위헌정당 해산도 대법원에 담당했고, 근데 탄핵은
탄핵심판위원회죠. 탄핵심판위원회. 그러면 10대 탄핵재판소가 있었고, 30대 탄핵심판위원회인데, 이게 헷갈리면 10대 다섯 글자, 30대 일곱 글자, 다섯 글자가 먼저, 일곱 글자가 나중에 거, 이렇게 받으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10대 탄핵재판소, 이게 기출되었던 거니까 한번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 이렇게 표에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요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헌법재판소 사건 번호 붙일 때요, 헌가 사건, 헌나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위헌법률심판이 가예요. 그러니까 가나다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나다라마. 그중에 우리가 이제 알아두셔야 될게 헌가 사건하고요, 헌가 사건하고 헌마 사건하고 헌바 사건, 요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가나다라 마바 중에 헌가 사건은 요거는 위헌법률심판이고, 지금 오늘 할 겁니다. 자, 헌바 사건은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인데 형식적으로는 헌법소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28조 2항에 있습니다. 이게 28조 2항에 있는 헌법소원 사건, 요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좀 이따가. 그다음에 헌마 사건은 68조 1항의 헌법소원, 68조 1항의 헌법소원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제 협의의 헌법소원이죠. 자, 우리 문제 보실 때 헌법소원 뭐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걸 말합니다. 이거. 요거를. 근데 요거는 뭐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무늬만 헌법소원이에요. 무늬만 헌법소원,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게 위에서 이제 위헌법을 심판하고 이제 헌법소원은 현행법에 최초로 들어갔죠. 기존에 헌법소원 없었어요. 자, 그러고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10대 한번 보시면, 자, 10대 뭐 위헌정당 해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10대 위헌정당 해산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틀리는데,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언제 도입이 됐느냐 하면 2공화국 때 최초로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2공화국 때 도입이 된 거니까 10대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위헌정당 해산을 갖다가 뭐 헌법위원회에서 담당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그 정도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다음 특이한 사항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20대 헌법재판소가 현행헌법하고 똑같은 이제 기관 이름은 헌법재판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추상적 규범통제. 그거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거 현행헌법에서는 구체적 규범통제 형식 취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는 추상적 규범통제도 가능했다. 즉, 재판의 전제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규범 자체를 바로 다투는 걸 허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사항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20대, 그 내용 잠깐 확인하고요. 다시 뒤로 오겠습니다. 자, 뒤로 오셔가지고, 606페이지 보시면, 자, 2번 지문에 보시면, 1번에 2번 지문요. 2공화국에서는, 자, 이게 이제 법원 행시에 한두번 정도 취재된 내용입니다. 자, 2공화국에서는 대통령, 대법원, 이 참의원, 뭐, 각 3인씩 선임한 9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자, 설치되었으나, 이거 체크하지. 설치되었으나, 이게 틀린 겁니다. 설치돼서 이게 틀렸고요. 이 실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설치가 안 됐다는 거죠. 설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20대 때는, 자, 그러니까 10대, 자, 이승만 독재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20대 의원내각제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대는 워낙 나라가 혼란스러워가지고요. 이게 이제 제대로 헌법재판소가 설치가 안 됐고요. 법 조문상으로만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정되어 있었는데, 근데 20대 혼란스러운 상황을 누가 조정식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면서 3공화국을 성립하면서요. 20대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활동도 못 해버리고 설치도 안 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게 설치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돼가지고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원 행시에 두번 나왔거든요. 두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숙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그대로 법무사시면서 그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 3번 지문 보시면. 자, 제3공화국헌법은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 판사 3인과 국회의원 뭐이 몇인 몇인 이런 거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 심판 위원회를 뒀다. 자, 우리가 10대 탄핵 재판소, 30대 탄핵 심판 위원회, 그것만 일단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번 지문이 맞아요. 3번 지문 맞고, 그다음 4번 지문에, 자, 3공화국헌법은 위헌법률심사권, 위헌정당 해산 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이건 중요하죠. 자, 30대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담당했다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위헌법률심사 요건으로 재판의 진술을 요구하지 않았다. 즉,
근데 이게 지금 그 추상적 규범 통제, 이거는요, 20대입니다. 20대. 30이 아니고, 아까 20대.